네, 어느 한 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구미 스포츠 토토의 선발 명단 살펴드리겠습니다. 강가의 골키퍼, 포백에는 한은혜, 그렇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보은상무의 선발 명단 살펴드리겠습니다. 권주영 골키퍼, 포백에는 양 팀의 색깔이 어떻게 달라질지 또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보은상무, 화면 오른쪽이 구미 스포츠. 우리 맞고 말았네요. 그렇습니다. 안에 안쪽으로 붙입니다. 권주영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네. 안쪽으로 올려줬습니다. 안상미 안쪽 투이 박스 안쪽. 네. 슈팅!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쪽에 동료가 있었지만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는데 네, 그 선수가 나오면서 또 돌아 보은상무 권한을 직접 붙입니다. 권한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권한을의 선제골 스코어 네, 아 사실 왼발 키커에게 굉장히 좋은 위치였는데 네. 거기다 또 그 키커가 권한을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정말 그림 같은 프리킥이 나왔네요. 네, 지금 굉장히 멋진 궤적으로 들어갔던 권한을의 프리킥. 네. 다시 보시죠. 아, 네, 네 지금은 완벽하게 감으면서 그렇습니다. 네, 사실 또 국가대표 수문장이었던 강가해 선수도 네 손을 대기 힘들 정도로 아 정말 정교한 프리킥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보은상무의 반도영. 네, 반도영 선수는 스피드가 있거든요. 파고들면서 네, 올려서 박세조 헤더 맞지 않습니다. 네, 지금도 굉장히 위협적인 공격 장면 보여줬던 보은상무입니다. 네. 지금 선수들의 움직임을 볼 때 보은상무 선수들이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몸이 굉장히 가벼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스 안쪽 뒤쪽으로 떨어뜨려줬습니다. 수비가 먼저 걷어냅니다. 두 명 사이입니다. 오, 벗겨냈습니다. 최우리 두 명 벗겨냈네요. 오른발 올려 슈팅! 막아냅니다. 권종의 선박. 네, 이번에는 최유리 선수가 개인 능력 보여줬습니다. 네, 확실히 이렇게 안 풀릴 때는 이렇게 개인 능력으로 또 처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아, 최유리 선수 또 마지막 슛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김성미의 코너킥. 헤더! 헤더! 다시 한 번 골! 들어갑니다. 아, 네, 지금 깃발이 올라갔네요. 지금은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네, 지금 사실 코너킥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기 네, 지금 잘 결정됐죠. 박지영. 네, 반대 최유리 선수 반대쪽. 아, 김상은 선수인가요? 김상은 박스 안쪽에서. 아, 네. 또 오프사이드가 네. 선언됐네요. 다시 한번 오프사이드 선언됐습니다. 네, 지금 부심의 표정이 굉장히 밝습니다. 네. 네,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보은 상무가 1대 0으로 앞선 채 종료됐죠. 네, 보은이 뭐 전반에 굉장히 우세한 네 어떤 흐름을 잘 가져갔고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효율적으로 양 팀의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구미 스포츠 토토, 오른쪽에 보은상무가 공격을 진행하겠습니다. 중앙에서 헤딩 왼쪽을 선택합니다. 뒷공간 열렸죠. 슈팅! 오! 선방에 냅니다. 네. 원주영 골키퍼 간신히 쳐냈습니다. 네, 저도 나가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네 상당히 위협적인 코스로 들어왔습니다. 네. 왼쪽 잘 벌려줬습니다. 김민진. 네, 안쪽 투입. 뒤쪽에 선수 있습니다. 반도영 슈팅!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네, 아 지금 굉장히 좋은 장면이 나왔는데 네, 네 가운쪽 헤딩 네, 넘었고요. 뒤쪽으로 흘러갔습니다. 다시 한번 유영아 쪽. 높이 뜬 공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중앙에는 수비 두 명이 위치해 있습니다. 네, 가운데 공을 올려줬습니다. 헤딩! 연결! 다시 한번 뒤쪽으로 박스 안쪽. 수비가 먼저 걷어냅니다. 네, 아 김서훈 선수 볼은 잘 잡아내. 이번에 왼쪽에서 최우리가 준비합니다. 가까이 붙였죠? 올려줬습니다. 헤딩!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네, 아 지금 굉장히 골대 쪽으로 가까이 붙어서 코너킥이었는데 뒤쪽 앞쪽으로 길게 최우리 잘 돌려 세웠습니다. 아크 정면 왼쪽 선택합니다. 네, 김서훈 박스 안쪽. 김서훈 슈팅! 슈팅! 골 잡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살아 있습니다. 아. 이렇게 양 팀의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2019 WK리그 23라운드 구미 스포츠 토토와 보은상무의 경기. 보은상무가 1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보은이 전반에 터진 권한을 선수의 환상적인 프리킥 골을 네, 마지막까지 잘 지켜내면서 1대 0으로 승리를 거뒀고 또